소라소리, 오늘부터 새로 읽어드릴 책은 황정은의 소설집 팟씨의 입문에 수록된 단편 데니 드비토입니다. 펭귄맨이었던 배우의 이름이 뭐였더라 하고 생각한 순간에 깨달았다. 나는 죽고 만 것이다. 무덥고 맑은 오후였다. 잔잔잔잔하고 냉장고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 도시에서 그런 소리를 내며 돌아가는 냉장고는 오로지 그 냉장고뿐일 거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었고, 이제 죽은 입장에서 나는 다시 한번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잔잔잔잔하고 냉장고가 돌아갔다. 그 소리에 자극을 받고 작은 소용돌이처럼 돌돌 말리며 천장으로 떠올랐다가 흐르다가 스테인리스 표면처럼 맑아졌고 스푼처럼 오목해졌다가 본래 있던 자리로 돌아와서 확고해졌다. 어머, 하고 생각했다. 나 죽었어. 냉장고 모터가 툭 소리를 내며 멈췄다. 복자가 방에서 나왔다. 복자는 여전했다. 복자를 따라서 거실로 이동했다. 커다란 창을 투과한 햇빛을 거실을 데우고 있었다. 달걀 노른자 속처럼 노랗고 노랗고 답답하게 노란 빛깔이었다. 무척 더울 것이 틀림없었는데 이것은 추측일 뿐이고 나는 이미 죽어버린 사람이라 더위고 뭐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천천히 움직이는 복자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다. 복자는 부스스한 눈길로 천장을 보고 있다가 바닥에 놓인 접시 쪽으로 걸어갔다. 복자가 물을 핥아먹었다. 복자가 혀를 댈 때마다 바닥에 앵두가 그려진 납작한 접시에 담긴 물이 조그맣게 일렁였다. 나는 복자를 불렀다. 복자야, 복자야. 복자는 여전했다. 여전히 듣지 못하거나 듣지 못하는 척을 하고 있었다. 죽은 사람의 기척이라면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르고 달리 할 일도 없었으므로 나는 계속 복자를 불렀다. 복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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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자야. 복자가 문득 이쪽을 돌아보았다. 끈질기군 하는 듯한 얼굴로 미간에 주름이 잡혀 있었다. 이놈 봐라, 복자야 하고 한 번 더 부르자 무심히 고개를 돌려 다른 곳을 바라보았다. 그 뒤로는 몇 번을 더 불러도 돌아보지 않았다. 복자는 접시 부근에 있던 조그만 얼룩을 물끄러미 관찰하고 있다가 얼룩을 발바닥으로 툭 눌러보곤 하품을 했다. 복자가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복자를 내버려 두었다. 복자 부르는 것을 그만두고 나니 뭘 해야 좋을지 알 수 없었다. 가만히 서서 유도씨를 기다렸다. 건너편 건물의 환풍기가 삐걱삐걱 소리를 내고 있었다. 창을 닫아 놓아서
직접 볼 수는 없었지만 커튼에 비친 그림자로 반풍기의 윤곽이 보였다. 양파처럼 생긴 윤곽 속에서 날개가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었다. 시장 상인들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나는 기다렸다. 천천히 해가 졌다. 창이 한순간 붉게 빛났다가 사방에 빛이 사위고 마침내 날이 저물었다. 밤이 되었다. 이젠 윤곽도 보이지 않는 환풍기가 바깥의 어둠 속에서 이따금씩 삐걱거리며 돌아갔다. 울적한 마음으로 유도씨를 기다렸다. 언제 오려나? 언제 오려나? 복자가 거실로 나와서 묘하고 울었다. 빈 밥그릇을 발로 눌러서 엎어놓고 다시 묘하고 울었다. 지금의 나로서는 복자에게 먹이를 챙겨줄 방법이 없었으므로 가만히 있었다. 복자와 둘이서 현관을 응시했다. 유도씨를 기다렸다. 한밤에 열쇠 물리는 소리가 나고 문이 열렸다. 유도씨가 들어왔다. 나는 번개처럼 몇 차례 꺾이면서 빠르게 유도씨에게 달라붙었다. 붙어서 비비고 조였다. 유도씨는 나를 달고 무심하게 거실을 가로질렀다. 오랜만이야 하고 나는 박편처럼 부들거리며 말했다. 유도씨의 윤곽, 정말 오랜만이야. 그러나 유도씨는 조금도 알아채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어느새 방으로 돌아가 있던 복자가 양말 바구니 속에서 울었다. 유도씨는 가방을 내려두고 불을 켜고 넥타이를 풀고 바구니 바깥으로 나온 복자를 만지고 양복을 벗고 다시 복자를 만지며 얼마간 앉아있다가 왼쪽 양말을 벗고 오른쪽 양말을 벗었다. 유도씨는 약간 마른 듯했고 창백한 불빛 때문인지 머리털 색이 좀 바래 보였다. 내 이름을 부르면서 울지도 모른다고 나는 생각했지만 울지는 않았다. 그저 세탁물을 모아서 바구니에 넣고 복자에 밥을 챙겨주고 물을 한 잔 마시고 샤워를 한 다음에 욕실 창을 열어두고 나와서 머리가 마를 때까지 텔레비전을 보다가 2시쯤 잠자리에 들었다. 나는 약간 어리둥절한 채로 유도씨의 발치에 머물렀다. 복자도 잠들었고 유도씨도 잠들었다. 매정하네 라고 생각했다. 나는 내가 언제 죽었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했지만 그게 뭐가 중요한가 싶어서 그만두었다. 얼마 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뿐이었다. 몇 가지 물건들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었다. 신발장엔 샌들, 빨래 바구니 바닥엔 내가 벗어둔 속옷과 셔츠, 욕실엔 내가 사용하던 샴푸가 남아있었고, 읽다가 엎어둔 책도
먼지가 좀 쌓인 채로 작은 방에 그대로 엎어져 있었다. 얼마 되지 않은 원령이네 라고 나는 생각했다. 유도씨는 아침과 저녁에 세면대를 닦았다. 세면대와 타일을 말끔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유도씨에게 도무지 양보할 수 없는 취미이자 고집이자 철학이었다. 지저분한 세면대를 내버려 두고 외출하면 내내 마음에 걸려서 바깥 일에 집중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아침에 세면대를 꼼꼼하게 닦아두고 퇴근하고 돌아와서 잘 마른 타일이며 도기 표면을 눈으로 확인하면 하루의 피로가 말끔하게 씻긴다는 것이 유도 씨의 주장이었다. 유라. 어느 날 저녁에 유도 씨가 나를 불렀다. 이날도 유도 씨는 세면대를 닦고 있었다. 허리를 구부린 채로 설지를 하느라 땀을 흘리고 있었고 열중한 상태라서 입을 약간 벌리고 있었다. 그때 말했다. 유라. 깜짝 놀라서 바라보았다. 유도 씨는 완전히 방심한 얼굴을 하고 수도꼭지 부근을 닦고 있었다. 움푹 들어간 곡면을 작은 솔로 문지르고 거울로 넘어가면서 다시 유라 하고 말했다. 나는 거듭 정말 놀랐지만 그는 쓱싹쓱싹 거울을 닦고만 있었다. 유라. 그게 버릇이 되었다. 머리를 빗으면서 구두를 실으면서 면도기를 물에 헹구면서 복자의 물그릇에 물을 채우면서 유도 씨는 무심히 내 이름을 말했다. 그렇다고 딱히 나를 골똘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도 않은 모습이었다. 감상도 염원도 없이 그저 유라가 반복될 뿐이었다. 나는 그저 말로 아무것도 바랄 것도 기댈 것도 없는 두 음절의 말로서 유도 씨의 입버릇이 되었다. 유라. 유라. 매번 틀림없이 대답을 했지만 나는 조그만 힘도 없는 원령이라서 대답해도 유도 씨는 내 대답을 듣지 못했다. 예전에 유도 씨와 나는 둘 중 하나가 먼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다. 텔레비전 때문이었다. 우리는 그날 기름 유출 사고로 생계가 엉망이 되어버린 어촌을 취재한 르뽀를 보았다. 기자가 한 집을 찾아갔다. 그 집은 부부가 굴 양식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남편이 약을 먹고 자살을 해버렸다. 부인이 기자를 데리고 창고로 가서 지난 계절 내내 그들이 작업한 것을 보여주었다. 조그만 구멍이 뚫린 굴껍데기가 무더기로 쌓여 있었다. 이걸 전부 같이 했어요. 부인이 멍한 얼굴로 무더기를 바라보며 말했다. 둘이서 겨울 내내 굴껍데기에 구멍을 뚫으며 다음 계절을 준비했는데 남편이 죽어버렸다는 것이었다. 텔레비전 속에선 누구도 울지 않았지만 텔레비전 밖에선 소리도 내지 않고 눈과 코를 닦으며 유도 씨가 울었다. 나는 생각해 보았다. 부부가 나란히 앉아 걱정에 잠겨서 무수한 굴껍데기에 구멍을 뚫을 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있었는데 이제 그는 없고 부인과 그가 뚫어둔 무수한 구멍과 생계가 남았다. 그날 밤 잠을 자려고 누워있다가 내가 말했다. 난 죽을 거야. 뭐야? 쓸쓸해서 죽을 거야. 무슨 말이야? 만약에 유도 씨가 먼저 죽으면 난 시들어 죽을 거야. 아, 뭐 또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해. 유도 씨가 죽고 없는 세상을 생각해 봤는데 안 되겠어. 혼자서 굉장히 쓸쓸할 테고 도무지 자신이 없어. 죽겠다고 간단하게 죽을 수 있겠냐, 사람이. 하여간 그래. 얼른 자. 유도 씨는 어때? 뭐가? 내가 먼저 죽었다고 생각해봐. 그야, 살겠지. 뭐시? 어떻게든 살겠지. 유도 씨가 천장을 향해 누워서 히히 웃었다. 나는 유도 씨 쪽으로 손과 발을 마구 뻗어대며 툴툴거렸다. 유도 씨가 어둠 속에서 내 손을 손바닥으로 받아내며 말했다. 그렇지만 살아도 사는 게 아니겠지. 그러면 내가 먼저 죽자. 얘기가 왜 그렇게 돼? 몰라, 잔소리 하지 마. 어쨌든 죽으면 나는 틀림없이 유도 씨한테 붙을 거다. 난 죽어서도 쓸쓸할 테니까 유도 씨가 반드시 붙여줘야 돼. 일부는 진심이었지만 총체적으로는 농담이었고 농담으로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며 한 말이었는데 뜻밖의 진지한 목소리로 대답이 돌아왔다. 부터 하고 유도 씨가 말했다. 얼마든지 부터. 사양하지 않고 나는 붙었다.
정수리부터 발가락까지 내키는 곳에 내키는 대로 붙어 다녔다. 유도씨 정수리와 오른쪽 팔이 가장 좋았다. 유도씨는 오른손잡이니까 거기에 붙으면 이리저리 흔들렸다가 기울었다가 늘어질 수 있어 좋았고 정수리에선 여러 가지를 광범위한 각도로 엿볼 수 있었다. 하지만 오래 그렇게 할 순 없었다. 이상하게 어깨와 목이 뻣뻣하다는 이유로 유도 씨가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월령이라도 어쩌면 월령이라서 살아있는 몸에 부담이 되는 듯 했다. 어쩌면 어깨 위쪽이란 심령적인 면에서 특별히 민감한 부분인지도 몰랐다. 그래서 균등하게 나눠 붙었다. 우물한 것은 유도 씨의 발등으로 내려가고 비교적 밝은 것은 옆구리에 붙고 원룡으로서의 호기심은 정수리와 손등에 머물렀다. 그 밖의 잡념은 각자 좋을 곳으로 유도 씨의 윤곽 여기저기로 흩어졌다. 원망하는 마음이 어쩔 수 없이 강해질 때에는 유도 씨의 발꿈치에 스멀스멀 모였다가 바닥에 달라붙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떻게든 유도 씨에게 붙어 다녔지만 차츰 많은 부분을 집에 남겨두고 붙어 다니다가 더는 붙어 다니지 않게 되었다. 거리에 너무나 많은 자극이 흩어져 있었으므로 내가 나의 점착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루는 이발소 앞에서 반풍기가 돌아가는 소리에 매혹되는 바람에 도대체 내가 무엇인지를 잊은 상태로 이틀이나 거기 묶여 있다가 다시 그 길을 걸어 퇴근하는 유도 씨를 발견하고 간신히 달라붙은 적도 있었다. 그 뒤로는 집에 머물렀다. 집에서 유도 씨의 사물 곁에 머물면서 유도 씨를 기다렸다. 무료함이 깊어지면 건물 벽을 따라 수직으로 천천히 오르내리며 산책을 대신했다. 나는 기다리고 있었다. 유도 씨가 하루라도 빨리 죽어서 원령으로서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언젠가 사라지더라도 원령으로서 함께 사라지고 싶다는 것이 나의 바람이었다. 이따금 뭘 기다리는지를 잊어버린 채로 기다리는 일도 있었지만 하여간 기다렸다. 기다리고 기다렸다. 시간이 무심히 흘러서 나는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원령 같은 것이 아니었다. 도무지 그런 신선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기다렸다. 유도 씨는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면서 유라하고 말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의식적인 노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잊히고 말았다. 유도 씨의 새로운 연인은 미라라는 사람이었다. 얼굴이 희고 몸이 작고 매끄러운 머리를 얇은 핀으로 고정해서 목 뒤로 늘어뜨린 모습이 아름다운 여자였다. 유도 씨가 감기로 결근한 날 그녀가 집으로 찾아왔다. 벨이 울렸고 유도 씨가 문을 열어주었다. 유도 씨는 이렇게 잠깐 놀라고 말았을 뿐이었다. 미라 씨는 집 안으로 들어와서 유도 씨에게 죽을 먹였다. 유도 씨가 잠자코 죽을 먹는 동안 그녀는 가만히 앉아서 그걸 바라보았다. 복자가 문턱에 앉아서 하품을 했다. 미라 씨는 복자를 향해서 손가락을 벌려 보이며 미야, 미야 하고 소리를 냈다. 미라 씨 하고 유도 씨가 말했다.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그냥 두세요 라고 그녀가 말했다. 조금만 더 있다 갈게요. 그녀는 별다른 말도 없이 앉아 있다가 날이 저문 뒤에 돌아갔다. 나중에 유도 씨가 미라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렇게 되었고 또 그렇게 되었다. 유도 씨는 미라 씨를 믿었고 미라 씨도 유도 씨를 믿었다. 복자도 미라 씨를 따랐고 미라 씨도 복자를 잘 돌봐주었다. 그들은 셋으로 부드럽게 완결된 듯 보였고 원령으로서 나는 분했다. 너무 오래 살아있는 거 아니야, 유도 씨? 어느 날 그런 기분으로 유도 씨의 발을 끌어당겼다. 운전을 하고 있던 유도 씨는 원령에 점착된 발로 가속기를 힘껏 밟아버렸다. 그는 가속기에서 발을 떼려고 노력하면서 짧은 지그재그를 몇 차례 그렸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쿵 하고 묵직한 파동이 일어났다. 마른 나뭇잎들이 엔진 덮개 위로 후두둑 떨어졌다. 고요해졌다. 나는 뒷좌석에 몰린 채로 유도 씨를 응시했다. 유도 씨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벨트를 풀고 다시 한동안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천천히 움직여서 바깥으로 나갔다. 범퍼와 엔진 덮개, 가로수의 상태를 살피고 허리에 손을 얹은 채 멀미를 참는 듯한 모습으로 바닥을 내려다보며 오른쪽 발을 몇 번 굴러본 다음 운전석으로 돌아왔다. 안색이 창백했다. 다친 곳은 없어 보였다. 크게 다치지 않은 유도 씨를 바라보며
애석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비교적 커서 정말로 음산한 원령이 되고 말았다고 나는 생각했다. 여도씨는 핸들에 두 손을 올리고 뒤쪽에 뭔가를 살피듯 뒷거울을 빤히 들여다보았다. 나는 움직이지 않고 여도씨의 시선을 받았다. 모처럼이라고 생각하면서 거울을 통해 있는 힘껏 받아두었다.